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어린이 영상선교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선교단체 예수님의 아이소리 CCB가 처음으로 어린이 말씀축제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크리스천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성경 말씀과 체험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Being honest not only will help you, but it will please God and other people too. I pray all of us to honor God by being honest in every we do, say, and think. I ask for a discerning heart so that He could govern His people wisely and distinguish between right. 제1회 어린이 말씀 축제가 열린 하크네시아 교회.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담을 나누며 모두 하나가 됩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말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크네시아 교회 전광성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행사는 열방교회 어린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비롯해 바이올린 연주, 성경 암송, 특송 등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어린이 말씀 축제는 어린이 영상 선교단체 예수님의 아이소리 CCB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보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Through the 3-minute speech festival, I learned that age doesn't matter to spread the gospel because everyone from different churches and different ages came. And through their message, people understood more about God. From the 3-minute speech festival, I learned that our ministries can work as a team to worship the Lord, and we could spread the gospel, and that with the 3-minute speech festival, we could understand the Lord better. 지난 2014년 설립된 CCB는 어린이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은 말씀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고 느낀 점을 영상에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높은 전도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CCB 지도 목사 조희창 목사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와 영상은 파워풀하기 때문에 세대를 이어주는 좋은 전도법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페스티벌이 더 많은 곳에서 또 열려지고 또 계속해서 열려져서 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지고 그 담겨진 복음이 정말 영상을 통해서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Be happy all the time. God bless you.